핵 보유국인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산맥의 국경지대에서 또다시 무력 충돌을 벌인 것으로 전해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인도군이 총격까지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7일 인군 불법 越线 진입 중인 변경 시段 반공湖 남안 神炮山 地域 인군在行动中 悍然对前出交涉的 中国边防部队巡逻人员 鸣枪威胁. 반면 인도 국방부는 중국군이 먼저 경계선을 넘어와 위협 사격을 했으며 책임은 중국 쪽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총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총을 쐈다면 인도군 4명이 사망한 1975년의 전투 이후 처음입니다. 양측은 충돌의 확산을 막기 위해 1996년 최전방 2km 내에서는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투석전이나 칼부림이 벌어져도 총격은 없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지난 6월 15일에도 가로안 계곡에서 유혈 충돌을 벌여 인도군인 20명이 사망했고 중국 측에서도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